AATV 스포츠 야구 막 던지는 야구 야구 야담 자리에는 고피디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부에는 2016년 시즌 야구를 전반적으로 팀별로 그리고 감독별로 뭐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을 포스트 시즌 일정과 와일드카드 뭐 이런 내용들 이후 일정 가을 야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이고요. 오늘 오후 6시 반 저녁 잠실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포스트 시즌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포스트 시즌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4위 LG 트윈스와 5위 기아 타이거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작으로 오전 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 넥센 히어로즈와 하고요. 또 여기서 이긴 팀이 오전 3선승제의 NC 다이노스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긴 팀이 대망의 한국 시리즈 두산 베어스와 7전 4선승제로 마지막 일전을 치릅니다. 이게 포스트 시즌 일정이 확정되는 거고요. 여기서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와일드 카드. 예, 와일드 카드. 예. 예. 와일드 카드는 작년에 프로야구 구단이 10개 구단으로 진행을 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원래는 기존 포스트 시즌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세 개로 돼 있었는데 구단이 늘어나면서 그 준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 네. 정규 시즌 4위 5위 팀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라는 걸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메이저 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있는데 금년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가 뭐 1, 2, 3, 4위만 원래 그냥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5위를 와일드카드로 4위를 결정하게 했을까요? 4, 5위를.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야구 흥행을 위해서 한 거고. 아, 흥행을 위해서. 흥행은 돈이겠죠. 네. 한 게임이라도 더 하면 네. 예. 그만큼 돈도 많이 벌리고, 예, 또 그만큼 뭐 사람들, 서비스 차원이네요. 예, 그렇죠. 사람들 이제 입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최초의 8개 구단일 때, 예. 8개 구단일 때 그 반인 예. 4개 구단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10개 구단이니까 그 반인 5개 구단을 올리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좀 4위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너먼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승자승 방식인 거잖아요. 계속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예, 그렇죠. 예. 뭐 승자승도 아닌가 이게. 아무튼 토너먼트 방식 같은 경우는 뭐 8강전, 뭐 4강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거는 그냥 그 기존에 뭐 5위부터 1위까지 줄을 세워 놓고 밑에서부터 팀끼리 싸워서 이긴 팀이 올라간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그 검투사들 싸우는 것 같이 그런 식인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 작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 작년 돌아보면은 작년에는 5위 어느 팀에 5위가 올라왔었죠? SK 와이번스였고요. SK 와이번스. 예, 그다음에 4위가 넥센 히어로즈였는데. 예. 4위가 한 게임 그냥 이기고 끝냈죠. 아, 와일드카드는 그냥 넥센이 이기고 SK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차이점인데 분명히 두 경기가 있어요. 원래는 예, 일정상으로는. 예. 근데 뭐 넥센이랑 SK도 두 경기를 했었겠죠 작년에. 두 경기가 원래 있었겠죠 일정상으로는. 일정상으로 그렇죠. 예, 일정 첫날에 SK가 졌으니까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이제 넥센이 1승을 먹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전 2선승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 먼저 이기면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인데 그 4위 넥센 히어로즈가 작년 같은 경우에 4위가 1승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승은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넥센한테. 그냥 꽁으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1승은. 4위한테. 그래서 그리고 또 4위 팀 홈 경기에서 두 게임 다 진행을 하고요. 아, 홈에서. 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4위가 아무래도 많이 유리하죠. 꽁에서 경기하고 한 경기 먹고 들어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LG와 기아. LG와 기아. 네. 네. 그 중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5위니까 뭐 0에서 시작하는 거고 LG는 1승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 예. 네. 네. 그렇게 되고 기아가 험난한 여정이죠. 네. 뭐 그래도 LG 팬들은 아마 불안할 거예요.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기아는 해답을 찾으니까 여정 자체가 험난하잖아요. 네. 와일드 카드 싸워야 되지. 그렇지. 또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해야지.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두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오늘 경기 기아는 모든 총력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경기다 생각하고 싸워야 될 텐데. 네. 자, 잠실에서 6시 반이고, 지금 이제 한참 선수들 마지막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자, 기아 전력은 올해 뭐, 5위 했으니까 5위 전력이겠죠. 투수가 오늘 헥터가 나오는데, 헥터 어떤 투수죠? 헥터,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제 1선발이죠. 예. 1선발. 그리고 외국인 투수가 15승을 해줬으면은 정말 잘해준 거예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일단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선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LG전에 약간 약했다. 아하. 예. 1선발인데. 1선발인데 LG전 약했다. 근데 예. 오늘 LG다. 이거 좀 잘못된 엔트리 아닌가요, 그러면? 글쎄 잘못됐다기보다 1선발이잖아요, 1선발. 네. 1선발은 팀 내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네. 제일 잘 던지는 선수니까 첫 경기 이거 한 경기 끝나면 끝이니까 한 네. 경기에 나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기아에는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네. 양현종 투수 있으니까 그래서 헥터 선수가 나와서 좀 잘 던져주면 좋은데 혹시나 초반에 흔들린다 그러면 아마 바로 양현종 선수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LG는 허프 선수가 오늘 나와요. 네. 후반기 좀 후반기는 아니고 6월인가요? 이제 그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외로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화의 로저스 투수를 보는 듯한. 정말 예 후반기에 많은 게임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정말 생각보다 되게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LG로서는 뭐 굴러 들어온 복 그 정도. 자 양팀 감독 김기태 감독과 양상훈 감독 예 자 두 감독의 오늘 이제 처절한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일단 기아는 내일이 없고요. 그렇죠. 예, LG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 뭐 오늘 저도 내일 경기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양상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팀이 안정적인 점수를 내거나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서 LG가 좀 작전 짜는데 되게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LG 이제 지금은 좀 이제 팀 컬러가 많이 좀 이제 굳어져 가고 있죠. 그 양상문 감독 팀 컬러라기보다 양상문 감독 컬러. 예, 예, 감독 이제 예, 그 성향이랄까요? 네. 그래서 특출나게 막 그 획기적인 아니면은 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런 작전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최선을 다하는 야구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야구를 하는데. 아니 야구가 그냥 교과서야 교과서. 그냥 뭐 그쵸? 뭐 그 메이저리그 야구 보듯이 그냥 도로 하고 대충. 뭐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정규 시즌은 정규리그 시즌 순위가 말해주듯이 4위 5위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강한 전력들 아닌 두 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여줄 건 사실 없어 보여요. 그리고 두 팀 다. 더 웃긴 건 상대 전력이 LG가 8승 1무 7패예요. 뭐 도찐개친이라는 거죠. 정말 도찐개친. 와 깝깝하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더 젊은 그 절실한 건 기아니까 기아가 좀 많이 매달리다가 근데 LG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내일까지 야구를 하게 되면 내일 모레 이제 하루 쉬고 준 플레이오프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오늘 이기면 내일까지 당연히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휴식일은 하루밖에 없는데 또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겨서 게임을 끝내놔야 그래도 이틀 쉬고 그쵸. 예,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제 허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준 플레이오프 뭐 한 3차전 정도 뭐 빠르면 2차전에도 등판할 수 있는 거니까 LG도 오늘 이기는 게 제일 깔끔하고 LG 입장에서도 근데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오늘 오늘 포스트 시즌은 아마 이제 포스트 시즌 개막되면 LG 기아 뭐 잠실 난리 날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도 오늘이 마지막 경기다 생각하고 또 전력을 다할 거라서 아 개막식의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방식 자체는 네. 예. 뭐 개막식이니까 사람도 관중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쨌든 상위 팀에 예. 뭔가 메리트를 준다는 거 예.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 시리즈도 그렇고 뭐 중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매 그 단계마다 저는 그 상위 팀한테 한 뭐 1승씩을 더 주고 가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는 놈들은 더 죽어라.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페넌트 레이스 우리 네. 정규 시즌 정규 시즌 144경기를 치러가지고 1등을 한 팀인데 아니면 또 그 144경기를 치러서 2등을 한 팀인데 네. 그냥 아무런 메리트 없이 단지 정말 그 홈 경기 한 게임 더 하는 거 이게 지금은 그 상위 팀의 메리트거든요. 쉬잖아. 아 그만큼 쉬어도 근데 우리 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감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아 프로에서 또 그리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쉬는 건 쉬는 거고 어쨌든 그런 그 장기 레이스를 장기전을 펴가면서 자그마치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동안 게임을 해가지고 그 각 해당 순위에 맞게 올라와 있는데. 그 딱히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 뭐 일단 뭐 쉰다는 건 쉬는 거지만 어쨌든 뭐 추가로 1승을 준다든가 뭐 이런 메리트 없이 그냥 단순히 홈 경기 한 게임 더 한다. 네. 예. 이걸로 뭐 질 수도 있는 만약에 우승이 넘어갔다. 네. 아 그러면은 아쉽죠. 뭐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이제 작년에 두산이 그쵸.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프로야구 그 포스트 시즌 우승을 했는데 작년에 두산 순위가 3위였거든요. 그쵸. 3위가 2위 NC를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또 삼성을 이제 그 정규 시즌 우승했던 삼성을 이기고 우승을 해가지고 정규 시즌 3위인데 실제로는 지금 작년 순위를 뒤져보면 순위표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게 조금 아이러니지 않나. 물론 1승을 이제 저놓고 그 먼저 주고 했을 때 순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긴다면 뭐 그냥 아 그 정도까지는 아무튼 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팀이 분명 1위를 했는데 시즌 종료 후 1위에 안 올라가 있을 경우 아 그렇죠. 답답하죠. 네. 아 2016년
포스트 시즌 일정을 알아봤고요. 와일드카드도 설명을 했고. 자, 막 던지는 야구 야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